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치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이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오늘 본문은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전쟁터에 등장하자 보인 반응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다윗이 블레셋과 동맹하려고 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블레셋에게 굴복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였기에 아기스 왕에게 그를 전쟁터에 보내지 말자고 충고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아기스 왕은 방백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윗을 변호하며 보내줍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존재적인 위기 가운데 놓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진영에 서서 참전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자신이 이끌어지는 길을 걸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와 뜻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충성을 표하며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움을 벌였다면 다윗의 미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질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 평생을 이스라엘의 원수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그의 계획과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전쟁에서 빼내어 주시고 또 영원히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는 그 길에서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우리의 계획과 의도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더 뛰어납니다. 그렇게 성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윗은 아기스로부터 신임을 잃지 않으면서도 전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보고 또 우리는 어떤 것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진퇴양난의 순간에 어떤 길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시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여 일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의 직면에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기 위해 더욱더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하심을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마치 다윗처럼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듯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나온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의 가족과 나라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그것이 크고 작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 지금 당장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항이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충성하는 척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피할 수 없는 어려움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또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도 주님의 도움과 또 인도를 믿고 또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세상의 문제와 고민에 휘말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